네,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광주전담본부 경제조사팀 조세영 과장과 함께 우리 지역 경제 동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봄이 지나고 금세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2분기 우리 지역 경제 동향을 발표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 지역 소비자 물가와 주택가격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25일 2, 4분기 지역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은행 광주전담본부에서 작성한 호남권 경제 모니터링 결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호남권의 4, 5월 중 월평균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하면서 전분기 평균인 1.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네. 4, 5월 중 월평균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은 전분기 말월 대비 각각 0.08%, 0.02% 상승하면서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1,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 생산 동향은 어떤가요? 네, 2, 4분기 중 호남권의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제조업 생산의 경우 업종별로는 석유 정제, 가전이 소폭 증가한 반면 자동차 및 철강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신차 출시, 석유화학의 전기 보수 등 증감 요인이 혼재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항공노선 신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 등의 요인이 혼재하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들었는데요. 또 업종별로는 어땠는지, 또 이 증가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2, 4분기 중 호남권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이 수출 단가 상승, 양호한 수급 여건 등으로 증가했고 석유 정제도 정기 보수가 완료된 가운데 정제 마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수출 대상국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소폭 감소하였지만 반도체는 메모리 수요가 지속되며 보합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지역 경제의 특징이나 이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요? 네, 4, 5월 중 월평균 호남권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0.3만 명 증가에 그치면서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한편 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일부 지역 소재 조선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업도 가정의 달 연휴, 관광객 증가 등으로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담본부 경제조사팀 조세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